독서하는 이유도 우리가 독서 책을 읽는 이유도 연애를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이유도 여행하는 이유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. 우리 안에 이 작은 세계를 벗어나는 것,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가장 온건한 방식으로 만나게 해주는 게 여행과 연애와 독서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세계가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,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 작은 세계이고 이 세계를 벗어나면 수많은 다른 삶의 방식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작은 세계만 알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실 인생은 훨씬 편안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작은 세계에서 제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. 이 작은 세계가 저와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. 이 작은 세계에서 저는 늘 아웃사이더이고 늘 루저이고 늘 패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작은 세계를 벗어나서 저쪽 바깥세계에 나가면, 다른 세계에 가면 제가 거기서는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. 더 다른 삶이 보일 수 있거든요. 아, 인생에 모범답안이 없구나, 정답이라는 게 없구나,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구나, 저런 삶도 가능하구나, 아, 우리 사회의 이 좁은 상식과 진리만이 다가 아니야,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, 그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한테 열어주는 거죠.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최초로 제가 혼자 외국으로 나간 여행은 제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유럽을 갔어요. 영어 공부하고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고, 아, 나는 유럽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돌아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. 전 담배를 피지 않지만 여기선 여자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있구나, 여기선 이렇게 그 무렵만 해도 문신을 하거나, 지금은 문신이 패션의 일종이 되었지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전 문신은 깡패만 하는 거였죠. 근데 여자들이 문신을 하고 뭐 온갖 이상한 드레스락, 그 헤어스타일,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히피들의 옷을 입고 도서관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. 우리 사회의 기준이라면 쟤는 완전 날라리, 구제받을 수 없는 뭐 이런 존재인데, 아, 사람을 옷차림과 헤어스타일과 외모로 규정할 수 없구나, 저의 모든 상식이 다 깨졌던 거예요. 지금은 버스킹이라는 우아한 말이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그때 저건 구걸이지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는데, 버스킹을 하거나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당당한 거예요. 아, 삶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어, 나 왠지 좀 다르게 살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최초로 했던 곳, 그게 첫 여행이었어요.